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주 친하신가 봐요. 예, 뭐 어쨌든 내가 조현의 작가를 좋아해가지고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내고. 개인 감정은 없죠? 예, 없습니다. 미술적으로, 작품적으로. 가르쳤었나? 학생들, 저기 교수님께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선생님께서 하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많이 가르쳐 놓으시다 보니까 제자가 누군지도 모릅니까? 예. 사실은 몰라요. 그냥 뭔가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근데 이제 조현희 작가는 일단 작품 자체가 아주 표현이라든가 테크닉, 그다음에 모티브 이런 것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특히 뭐 시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컴포지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혀 사실은 뭐 꽃과 나무와 시계, 뭐 사람, 그 꽃과 산 이런 것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인데, 그런 어울리지 않는 오브제들을 화폭에다가 공동으로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현의 작가의 어떤 작품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표현력이 묘사력이 좋은 작가도 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 시계라든가 물결이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그렇네요. 시계의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충실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에서 내가 또 조현우 작가는 아주 좋은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디테일이 어디까지인지 뭐 한번 볼까요? 제가 못 봤던 부분이라서. 야, 이쪽부터 볼까요?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는 사실은 그 바다에 그 시계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빠뜨려 놓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고 이런 그 컴포지션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단은 바다에 이렇게 큰 시계도 없거니와 이러한 시계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빠뜨려 놓고 작가가 화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밑에 시계를 갖다 놔놓고 또 저쪽에는 하늘도 있고 하늘에 또 달도 있고 그 다음에 섬의 모습이 또 보이고 섬인지 바다인지 뭐 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선생님, 저는 이 시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꽃잎이 지금 꽃잎도 있고 시계도 있고 다른 여러 이미지가 있지만 공통된 주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그 이미지냐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시간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꽃잎은 그 시간의 기호라고 볼수 있어요. 꽃이 피었다가 지고 또 다시 봉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봉우리가 활짝 폈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기호로 꽃잎 한 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새한도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하던 산수화인데 이 과거의 그림하고 현대의 꽃잎 한 장하고 한 공간에 같이 넣어서 시간에 대한 층과 격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일단 이 파도의 그 컬러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 우리가 컬러에. 일상적으로 파도는 사실 블루인데 그런 블루가 아니라 핑크빛의 파도 위에 또 시계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가지고 다니는 그런 그 핸드워치인데 그런 부분이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핸드워치 뚜껑 속에 보여지고 있는 파도를 타는 그런 모습의 표현과 다이내믹함, 그다음에 블루와 핑크색의 어떤 하모니 조화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속에 잘 살아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아주 한가롭게 그 동양 회화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노젓는 모습의 뱃사공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는 어떤 그 시간의 문제를 이쪽에 다이내믹한 어떤 파도의 어떤 떨림과 그다음에 흔들림과 이런 것하고 같이 아주 절묘하게 매치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 조연의 작가의 하나의 매력으로 볼 수가 있을 거야. 제가 엊그제 인사 갤러리 이즈에서도 전시를 하셨나요, 저 작품을? 네, 저 작품 하나만 놓았는데. 아, 그때는 단체전이었어. 네, 단체전이었기 때문에 저 작품 하나만 놓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를 저 작품을 보고 취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때 작가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네, 당번만 있어서, 네, 그 촬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와서, 네, 선생님의 작품을 보내요. 아, 네. 네. 저런 시도를 지금, 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작품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저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여긴 뭡니까, 여기는? 네. 저기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 산수화에 밑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러니까요, 그 TV 모니터를 달아서, 예, 예, 옛날의 산수화와, 예, 현대인의 그 스포츠 활동하는, 예, 것을 여유? 같이, 예, 예, 같이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른 겁니다. 그게 아주 절묘합니다. 네. 절묘해. 네. 근데 이렇게, 네, 우리가 작품에, 네, 선생님만의 독특한 어떤 새로운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시도들을 어떤 요즘에 장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너무 외람되고요. 예, 예. 그냥 파격적인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사실 조현희 작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아방가르드한 전통적인 어떤 사실주의적인 화풍을 기본적으로 취하면서도 이렇게 모니터 작업을, 영상 작업을 갖다가 화폭에다가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작가로서는 어떤 자기 작품의 새로운 변화나 탈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시도하신 것 같지는 않고 요즘에 가끔 전시회 가면은, 네, 가끔 보게 되죠. 어떤, 네, 그 저런 영상과, 네, 회화를 접목시킨. 네.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와 또 다른, 네, 어떻게 보면 저기에도 시간을 갖다가 잡아놓은 것 같은, 네, 느낌도, 네, 들고요, 선생님. 네, 네. 여기는 어떤 겁니까? 여기는? 여기는 지금 저기 보이는 나무 상자가, 네, 그 옛날 대박. 경제, 예, 예, 경제 도구였던 대박이고요. 그렇죠. 네. 밑에는 현대사회의 옷나벨, 그 상징물이라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네, 상표의 라벨. 그렇죠, 행택이죠. 그 택을, 네, 다 모아서 과거 대박과 현재 경제사회 상표하고 같이 접목해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익숙한 그 대박이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라벨하고 같이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요즘 뭐 신조어로 아네모이아라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야, 그 일반 회화 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네, 그 모니터를 이용한 작품도 하시고, 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설치 미술인가요? 네, 근데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네, 이제 회화에 머무르지 않고 설치 영상에 이제 첫 발걸음을 좀 떼봤다고. 그러니까 하나요? 이 코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좀좀, 네, 좀 이렇게 이쪽도, 예, 예, 이렇게. 네. 예. 오, 이야. 옛날 왜 오래된 책자, 고전적인 책자에다가, 예, 함지, 그, 뭐죠 이게? 이게 이 모양은 함지박 모양이에요. 함지박 모양이죠? 네, 함지박. 예. 함지박에다가, 함지박이라고나요? 네네. 그렇죠. 함지박. 야, 모니터하고 똑같네. 네네. 현재 모니터하고 똑같네. 네네. 모니터 대신에 이제 함지박을 하고, 예, 그 안에 내용을, 예, 그 책자와 마우스를 이렇게 접목해서, 이것도 역시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꽃도, 꽃잎 한 장도, 공중에 부유하는 시간의 기호로 사용한 겁니다. 야, 요 아이디어는 제가 봐도 욕심나네요. 이거 진짜 제가 봐도 욕심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희 제가 어디 저기 사무실에 옛날 함지박 있으면 갔다가 그대로 모방해놓으면 어떡할까, 이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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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니, 옆에서 찍어야 더 입체감도 있고, 예. 이야.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옛날에 함지박을, 네, 웬만하면 저 같으면은, 네, 그, 아, 이게 쓰던 함지박이 아니라 거기서 따온 새로 만드신 거네요, 선생님께서. 네, 네. 그죠? 어떤 작품은 또 새,
함지박 옛날 그대로 함지박 작품도 있어요. 아, 선생님 작품 중에요? 네네.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네.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네.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너무 함지박 그걸 네. 원형을 그대로 넣으려면 네. 선생님이 의도하는 작품이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유리가 있죠? 저 같으면 유리 없이 그냥 좀 열어놨을 수도 있는데 전시 중에는 네, 저 속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여기도 정선의 산수화예요. 조선시대 산수화를 아 정선 네, 네. 네. 산수화를 과거의 시간의 층으로 깔고요. 또 꽃잎 한 장을 부유하는 꽃잎 한 장도 시간의 기호로 쓰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를 타고 현대인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수단으로 제가 작품을 해본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네. 그 너무 시간적인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현대인이 네. 그 과거로부터의 시간을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뭐 느낌도 좀 네, 들고 그래요. 네. 예. 그 그림은 작가 의도보다도 관람자의 그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부분이 네, 누구든, 굉장히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 네. 뭐 생각하는 자유가 네, 있어야 네, 되죠. 작품 네, 앞에서. 네. 작가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볼 수도 있지만 작가와 네, 생각과 네, 네, 전혀 다른 생각을 네, 가질 수도 네, 있어요. 네, 작품에서. 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야, 여기도 과거와 사이버 인간으로 사이버 인간 네, 사이버 인간을 같은 화면에 배치시켜서 시간에 제 그림은 항상 시간의 층과 겹이라는 주제를 갖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만간 한 50년, 30년 뒤에 선생님 작품이 이게 그냥 이런 현실이 될 수도 있게 생겼어요. 요즘에 큰일이죠. 네. 그럴수록 예술은 더 오랫동안 존재해야 되죠. 그 꽃잎의 의미가 상당히 강렬하게 작품에서 대입이 되네요. 꽃잎도 여러 꽃을 네, 그리시네요. 네. 요거는 모란꽃이라는 건데 모란 네 꽃이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날 김영랑의 시에 예, 있듯이 예, 그렇죠. 꽃이 피었다가 스르륵 시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 꽃잎 한 장을 하게 된 거는 이 꽃잎이 한 열흘 피었다가 그냥 한순간에 뚝 땅에 떨어졌어요. 예, 그럴 때 있어요. 네네 예. 그걸 보고 너무 아쉬운 시간이다. 그래서 꽃 한 장을 시간의 기호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네. 평생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뚝 떨어집니다. 네, 네. 뚝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네, 네. 여기도 재밌고요. 네. 여기 저도 다 산수화에 네. 현대 스포츠를 넣어서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네. 작품이야말로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진정한 한국 작가, 한국의 작가를 만나야만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보다도 작품성에 더 비중을 두고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작품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강렬한 빨간색은 뭡니까? 꽃잎 한 장이에요. 그렇죠. 이 위에 소녀가 네, 자전거를 이것도 타고 시간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모든 선생님의 작품의 네. 그 행위는 네. 시간 여행이네요, 그죠? 네, 네, 네. 예, 예, 현재와 과거를 한 폭에 통해서 여기 있네요. 네, 여기도. 네. 예. 과거의 산수화에 있는 인물과 현재의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현대인의 이야기. 이 저기 무수히 떨어지는 은하수 같은 점들은 네. 무엇일까요? 그건 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희망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축제라고도 볼 수 있고 불꽃이라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보는 관람자의 네. 각자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게 저는 회화적인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여러 의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작품이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선생님 여기 작품은 네. 한 100호는 훨씬 넘는 거고요. 150호 작품. 네. 150호 작품. 네.
뭐 물론 이것도 밑에 여기 선비가 네, 이제 또 과거 조선 시대 신윤복이라는 네, 화가의 그렇죠. 그 그림의 한 부분을 차용해서 네, 네, 네. 재회화에 맞게 네. 색깔을 바꾸고 현대적으로 네. 바꾼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검정 하늘에 있는 별자리 같기도 하고 축제의 불꽃 같기도 하고 하는 거를 한 화면에 넣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예. 네. 위에 천은 뭡니까? 천은 물론 회화적인 느낌으로 했지만 항상 모든 현실적인 그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천 한 장을 깔면서로서 그 약간 은유적일 수도 있고 예. 약간 가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 보통 이제 저기 작가 선생님들께서 네. 그 색을 잡기도 하지만 네. 자연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특히 자연의 그 이제 바람, 소리 이런 거기에 흩날리는 그런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저는 네. 날리는 천을 여기 하늘에서 날아와서 시계를 탁 이렇게 덮고 걸치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린 거니까 천사가 올라가다 떨어뜨린 것 같은데. 네.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는 뭐 보석을 박아 놓으셨나요? 네, 작은 시계 모형입니다. 이야. 네. 아니 이게 지금 실제 돌아가지는 않는데 네. 그냥 시계 뭐라 그러죠? 모형이에요. 예. 어디 여행 갔다가 사오신 건가 봐요. 네. 이야. 깃털 같이 가벼운 시간에 위로. 저 지금 시계가 네. 뭐니 한 지름 한 1cm도 안 돼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7, 8mm 되는 것도 있고 1cm 5mm 가까이 되는 네, 것도 있네요. 1cm 정도도 있고 네. 더 작은 것도 있고 깃털 같은 시간 네, 깃털 같은 시간이고 네. 붓은 제 정체성이죠. 붓도 있고요. 네, 붓도 시간에 대한 그 초침 분침 대신에 붓과 깃털로 이쪽에다 귀한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네요. 네. 선생님 소재로 딱 맞는 자료를 구하셨네요. 이거 국내에는 없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폭포에서 흘러내린 물로 네. 현대인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그 작품은 이 전체적으로 선생님 작품 세계를 선생님이 서양화 작가입니까? 아니면 한국화 작가입니까? 서양화 작가입니다. 한국화를 기본에 깔고 있는 서양화 작가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일단 재료가 캔버스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고요. 그 그림이 뒤에 배경적인 것만 산수화를 차용해 왔을 뿐입니다. 예, 네. 예, 뭐 저는 마무리를 김정근 선생님께서 오늘 좋은 작가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해서 저를 데리고 온 데가 시간 너머로 조회연의 개인전에 왔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어딥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작가는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해서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마 조회연의 작가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저렇게 그 꽃잎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저 꽃잎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배에 붓자국 메고서 윈드 서핑 같은 것을 한다든가 정말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한 공간 안에 절묘하게 묘사해내는 그 어떤 시간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초월. 저는 선생님께서 조연의 선생님께서 시간의 개념을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해 내신 것 같아서 문인화적인 어쨌든 철학과 우리가 이제 물감을 서양적인 물감이나 캔버스를 썼을 뿐이지 그 내용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본 겁니까 아니면 예, 이미 이 화폭 속에 보면은 추사의 세안도라든가 혹은 해원 신윤복의 어떤 그 간물놀이 같은 예, 것, 예, 그다음에 예.
자기 폭포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 화폭 속에 아주 과감하게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거기다가 아주 현대적인 꽃잎의 모습을 아주 컬러풀하게 핑크빛으로 약간 흰색으로 만들어내면서 거기다가 어떤 작가의 스토리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 현실과 비현실, 그리고 그것을 시계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잘 연결시키고 조립시키는 이런 테크닉을 조현 작가는 아주 우수하게. 그 조선 시대의 그림을 끌어오기는 했지만 제가 느끼는 건 전혀 남의 작품을 끌어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어쨌든 조현의 선생님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창작해냈다 이런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조선시대 회화나 뭐 정말 약간 추사의 그림이라든가 예. 해원 신윤복의 이런 그림들을 호출하는 거죠. 예. 호출해서 오늘에 와서 다시 불러내놓고서 요즘의 시간, 현대의 시간을 갖다가 같이 매치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작품을 갖다가 차용해서 작가의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해주는 방법을 조현의 작가는 자기의 수사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마 조현의 작가 작품의 어떤 새로움과 신선함이죠. 그 옛날 것을 불러다가 요즘 것처럼 다시 만들어내서 환기시켜주는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불러내겠어요. 옛날의 모습이라든가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요즘에 있는 모습들과 사실은 저쪽에 보면은 이 뱃놀이 하는 그거에다가 그 윈드서핑 같은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메소드 그런 방법들을 한 화면에 매치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갖다가 동시에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런 시간이 공간을 초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조현의 작가의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아마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작품에서 조현의 선생님만 보이는 나만의 창작 세계가 보이는 그런 작품을 봤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인식이 돼요. 네, 그게 들어올 때부터도 느낌이 그랬었고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작품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작품, 진정한 작품, 자기 작품의 세계를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영상이 훨씬 빛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